오로지 임요한의 임요한에 의한 임요한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분 임요한의 열혈 김민수 김가영. 안녕하십니까. 자, 김윤아가 곧 법이다. 아내의 컨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 치과로 사는 부업 김윤아의 리얼 김민수 김영규. 안에서 KBS 아나운서로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기웃 남편 바라기 김희서 김보민. 잘 키워낸 치그리 열아들 안 부럽네요. 아버지 이미지까지 관리하는 효자입니다. 김구라의 김희서 MC그리 김동현. 솔직하고 당당한 매력으로 2018 미스코리아 진행 한분이 됐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알릴 대한민국 미의 김희서 김수민. 아, 우리 또 김수민 씨까지 해서 오늘 다들 성이 김씨세요. 네. 네. 그래서 김기서예요. 박서준 안 나와요. 네. 네.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은 박서준 씨가 안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보고 정장을 좀 입으셨어요. 그 점을 너무나 네, 그래요. 깊이 사회스럽게 아니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죠. 다들 누군가의 또 뭐 어떤 분야의 무엇인가의 좀 뭐 그 김비서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김가연 씨가 네. 주제를 듣자마자 좀 이건 나다라고 하셨다고. 요즘은 이제 비서라는 걸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저희 남편 따라다니면서 김상궁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사실은 김상궁이 김비서의 그 옛날 버전인 거죠. 그래서 이건 나다, 내 얘기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뭐 실제로 비서를 했다면 세계를 평정했을 거다. 예, 당연하죠. 아, 그래요? 왜요? 제가 조금 영특한 스타일이거든요. 하하. 영특이군요. 예.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신다고요? 저는 이제 남편의 요리는 무조건 이제 담당은 하지만 저희 남편 이제 헤어 메이크업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아. 예전에는 이제 담당하신 분 따로 계셨는데 네. 저희 남편 머리를 제가 가장 잘 만지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 머리는 자기 만질 때가 제일 이쁘다라고 하다 보니까 따라가서 헤어 메이크업도 해주고 운전기사하고 스케줄 체크하고 언론사에서 인터뷰면 인터뷰 근데 질문지 내용까지 제가 체크하고 그 유명한 그라는 네. 기업 있잖아요. 네. 거기도 우리나라 일이 아닌 본사에 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저희 남편 스폰서도 제가 따왔었거든요. 어머,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스폰을 네, 따오셨어요. 근데 그렇죠. 이미원 씨가 따로 매니저가 있지 않아요? 아니요, 없어요. 아, 제가 대신하는 거죠. 아, 이거 비슷하시네, 실장님. 어, 맞아요, 비슷하죠. 여기도 실장님이시네. 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해외로 이제 전지훈련이나 뭐 게임으로 가면 네. 거기서 가현 씨가 김치를 겉에를 담궈서 쌀밥에 식사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요즘 포장김치 있는데 해외에서 네. 아 근데 포장김치는 익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남편이 약간 겉절이 같은 약한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왜 해외 가서 겉절이 먹어. 아, 먹지. 아니 먹어보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요. 그 정도 남편이 먹더라도 내 남편이 먹기 때문에 그래. 아니 겉절이를 어디 해외 어디서 담겨. 그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김치 양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얼려요. 얼리면 이게 냉동 팩처럼 되잖아요. 진공 보장해서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아이스박스 같은 거에다가 넣으면은 얘가 담아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이스팩 역할도 해서 신선하게도 되고 거기에서 적절하게 딱 녹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외국 가면은 그 숙소의 근처에 마트가 어디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놔요. 그러면 거기 가서 중국 패치를 사가지고 오는 거지. 뭐야 천일염만큼은 한국에서 가져가야 돼 근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러지 말아라 여기까지 와서 내가 겉절이 먹은 걸로 할게 그냥 있는 거 먹자. 아 나 고생한 거 못 보겠다. 저희 남편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좋아한다니까. 되게 좋아요. 어 약간의 그 이제 김가연 씨의 뭔가 하나에 대한 그 집착 집요함. 이런 게 좀 아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랬습니까? 왜 집착이에요? 아 집착이 아니고. 예, 좀 열정.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좀 잘못 도전정신. 도전정신. 이런 마음이 나온 거 아니에요? 집착이라니. 죄송합니다. 집중력. 좀 실수를 한. 집중력. 제가 집중력. 아, 좋은 단어가 있어요. 진짜 잘못. 진짜 저의 예, 실수입니다. 예, 그런 열정. 예, 그런 뜨거운 에너지. 아니, 그 사실은 김보민 씨도 어떻게 보면 이제 김남일 선수가 이제 지금은 이제 코치님이시잖아요. 그 경기할 때 이런 좀 징크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뭐. 보통 징크스가 왼쪽부터 다 신어요. 양말부터. 아~ 바지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신발. 축구화도 그렇고. 속옷도 그렇고.
속옷 왼발부터 다 하여튼 무조건, 아, 무조건 왼발부터 시작해요. 네, 왼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경기장 안에 들어갈 때 금을 안 밟고 간대요. 아~ 금을 밟으면 그날은 왠지 경기에 지는 것 같고 금을 안 밟고 다닌다고. 음식 같은 거 조절 안 해주세요? 미역국은 안 먹는다든지? 안 먹어요. 안 먹고 계란 후라이도 완숙을 해야지 반숙이나 이렇게 노른자가 흘러내리면 안 돼요. 흘러내리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고 바나나 안 먹고 아 미끄러지니까. 네, 미끄러지니까. 아~ 그런 게 참 이상하지만 코치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냐면 저는 선수 지나고 나면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코치 때도. 네, 근데 코치 때가 더 힘들더라고요. 이번 러시아 월드컵 갔을 때도 원래 선수 때는 경기 전에 전화를 해요. 지금 경기장 간다고. 네네네. 자기 플레이 이런 걸 잘하면 되니까 딱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코치가 되니까 감독님부터 이 모든 팀을 꾸려야 되니까 이틀 동안 전화가 안 온 적도 있고요. 3일 동안 전화가 안 온 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그러니까 전화를 아예 안 키나 봐요. 약간 또 이 아내가 되시는 두 분께서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게 사실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그 승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뭐 기자 지금은 이제 포커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가 한 10시간은 기본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시간이요? 한 3시간만에 한 번씩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주지 않아요. 5분에 10분이면 딱 브레이크 타임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잠깐 먹거나 아니면 호텔 음식을 사서 먹거나 해야 되는데 뭐 스파게티, 햄버거 이런 게 엄청 입이 짠 거야. 물이 계속 막히잖아. 나는 긴장을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화장실을 들락거리면 그만큼 나한테 손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남편한테 밥을 줘야 되는데 대단하다. 우리나라에 그 보면 유부초밥 같은 게 포장 잘 되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걸 다 저는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호텔에서 도시락을 딱 한 끼 만들어가지고 브레이크 타임이 몇 시라는 걸 이제 들으면 그 시간을 맞춰서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정도 열정과 집중력이면은 본인이 포커 플레이를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고 있어요. 저도 세부 대회 나가서 11등 한 적 있어요. 김배현 씨가 그 게임단도 뭐 운영하시고 뭐 게임 했다 하면 보통 아니에요, 실력이요. 그럼요. 11등이면 대단하신 거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저는 이게 좀 생소하잖아요. 포커 플레이어가 우리한테 좀 생소한 직업이니까. 맞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 나가서 이제 프로 축구 선수로 뛰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있죠, 네, 있죠. 맞아요, 맞아요. 대회가 있는 거죠. 대회가 계속 1년 네. 360일 열려요. WSOP 같은 경우는 상급이 20억에서 100억 사이대. 우와! 월드 챔피언. 월드 챔피언십 같은 거. 20억에서 100억이에요? 예, 네, 한 번에. 그러니까. 아, 지금 혹시 챔피언 되신 적 있어요, 이미연 씨가? 저희 아시아권에서는 1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돼서 정말 내가 내 패를 보지 않 못 보는 나이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WSOP에서 한 번쯤은 1등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자기의 스펙을 쌓는 거잖아요. 멋있다. 대단하다. 결승전 할 때는 그런 거는 좀 상금이 얼마나 되나? 그거는 좀 짜요. 네, 그래도, WSOP만큼은 안 되니까. 안 되더라도 네, 뭐. 천, 몇 천에서 1억 거 사요. 대단하시네. 현재 아티스트 김윤아 씨의 매니저로 또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그 매니지먼트에 소속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저희랑 합을 맞췄던 매니저분이 계신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일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을 구하기 전까지만, 그 전까지만 하겠다라고 제가 해서 연락처를 받았는데 적성에 맞고 소속사에서 너무 잘한다. 난 칭찬을 똑똑하니까. 받으니까. 아니, 왜냐면 꼼꼼하실 거 같아요. 네. 어떤 면을 보고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화를 아주 살갑게 받고 그리고 응대를 잘합니다. 아, 그래요?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한번. 제가 어느 분 조세호 씨 한번 해보세요. 김현기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저, 여기 용인인데요. 용인이군요. 혹시 자우림 그 행사 문의 좀 드리려고. 혹시 자우림이 자우림 밴드인가요? 아니면 김윤아 솔로인가요? 그리고 저희는 뭐 밴드로 와주시면 좋고, 또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제일 좀 중요하잖아요. 혹시 예산 버짓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먼저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느 정도면 저희가. 200 정도. 한 200 정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표정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장님이 제가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회사와 함께 거절하네, 거절하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저희 여기는 또 마포입니다. 마포인데 혹시 김윤아 씨 정으로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되나요? 정으로? 어떤 행사죠? 그냥 뭐 무대에 한번 서서 노래 한 3곡 정도 불러주시는데 저희가 주민들을 다음에 좀 크게 보시고 이번에 정으로 그냥 한 번만 정으로 한 번. 정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그 무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 실장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실장. 실장이 또 계세요? 본인. 네네. 본인 아니에요?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영규 씨라고 계신데. 아니, 보니까 되게 친절하긴 한데. 네네. 보니까 다 거절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얼굴 표정을 이미 밀어놓으세요. 아니, 다 거절하시잖아, 지금. 아, 여보세요? 여기 청도인데요. 아, 청도시군요. 야, 청도 속싸움인데, 저 김윤환 씨 인터뷰 됩니까? 언제입니까? 서로 좀 친절해. 8월 9일인데요. 아, 그렇군요. 제가. 예, 예. 소고기 6근데 그렇군요. 제가 없어요. 제가 스케줄 타기에서. 한 마리 이제 막.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면은 네. 소고기 6근 끊어드릴게요. 아, 네. 소고기하고 드릴 테니까 노래한 제목만. 태국. 그 카페트 노래 한번 해줘요. 카페트. 카페트. 매직 카페트요.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누가 이렇게 인사해요? 스케줄을 못 타더라도. 뭔가 기분 좋게 응대하고 회신을 꼭 드려요. 아, 드려야죠. 꼭 드려서 그래요? 하다 보니까 작가님들이나 이제 페스티벌 행사 관계자분들이 편하게 이제 연락을 주시는 거죠. 우리 MC 그린은 자칭 아버지의 이미지 비서다. 말안 해도 알겠다 이건. 이제 아버지가 네. 인터넷 방송 이제 딱 마치고 이제 공중파가 입성하는 순간 제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방송에 나가면서 아, 사실 그게 좀 있어요. 저를 또 좋아하는 이렇게 그렇죠. 저만은 진짜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네. 또 좋은 아빠 그렇죠.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사실 정현 씨가 굉장히 또 김구라 씨의 이미지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 이미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너무 사랑하잖아요. 맞아요. 김구라 씨. 네. 원래 같은 침대 자고 매일 뽀뽀하고 거의 20살 때까지 거의 그랬어요. 아니 아빠도 너무 이쁘니까 21살이라도 뺨에다 뽀뽀할 수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 뺨에다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하세요? 근데 입에다 했으니까. 지금은 뽀뽀 안 하죠? 아 지금 안 해요. 근데 이제 뭐 징그러워서 동현 씨가 그런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이제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뽀뽀하는 게 아버지가 원하시면 저는 효도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야, 그래도 그 참 방송에서는 조금 남자 대 남자끼리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방송에서 좀 서운했다.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네. 네. 근데 이미지 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동무와 비밀 유지라고. 아 그래요? 아,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제 사장이 이제 뒤에 타서 비서가 운전하고 있으면 사장이 이제 비서한테 뭐 말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누구 뒷담화라든지 그런 걸 제가 좀 가끔씩 들어요. 아, 뭐 어떤 얘기도 보세요? 뭐 재성이 너무 프로그램 너무 가리지 않냐? 아, 그런 얘기를요? 효 형은 너무 돈벌이에 맞지 않게 몇 명만 다닌다. 박명수 씨한테도 뭐 얘기를 이렇게 뭐. 아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프로그램 없는 사람을 좀 우울하다고 이제 말했어요. 뭐 명수 아저씨도 좀 우울하지 않냐고 막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근데 꼭 제 생각을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그거죠. 그런 거 아프지 뭐 이렇게 말하죠 저는. 네. 김수민 씨는 대한민국 미의 김비서다. 그런 별칭을 좀 붙여드렸는데 미스코리아 되시면 이제 여러 활동들 하시죠. 굉장히 많은 활동인데 어떤 활동을 주로? 그러게요. 이제 주로 국제 대회 출전 준비하거나 이제 미스 유니버스. 인터내셔널이나. 아, 이제 나가세요 이제 곧.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국제 대회도 다 이제 주제가 있어요. 이제 미스 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또 그 외에 홍보대사나 이제 봉사 활동으로 주로 대한민국 알리는 활동을 합니다. 사실 그 합숙을 하다 보면 이게 합숙이 굉장히 좀 그 규율도 그렇고 좀 엄격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50명의 각 지역 진선미분들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규율이 이제 엄격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신검사도 하고 뭐 택배 검사 거의 공항이야 네. 공항. 오. 맞아. 김수민 씨도 뭐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저 뭐 걸렸죠. 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방전이 없는 약품은 소지가 안 돼요. 제가 이제 변비약을 가져갔다가 바로 뺏겼죠. 아 근데 그것도 안 돼요? 변비약 반칙이라는 거. 도핑 검사야. 안 돼. 이제 많이 먹어서 이제 충증 이렇게 할까봐 다이어트 그래, 같은 그래, 걸 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또 그런 거는. 네. 또 초콜릿도 안 돼요.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이럴까봐 피곤할까봐. 야 이게 좀 굉장히 좀 그 안이 합숙이 한 달도 가니 맞아요. 하네요. 뭐, 거기서 그 벌어지는 기싸움도 이제 가끔 나오시는 분들이 좀 경험 삼아 얘기를 하시면 어깨도 쳐요 막 저리가 아 뭐 그렇게 하진 않고요. 이제 미인 대회고 또 이제 경쟁이란 네. 틀이 있으니까 약간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기싸움. 특히 이제 지덕체 심사를 하는데 체 심사에서 이제 외적인 걸 많이 보잖아요. 이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이제 서클렌즈 안 되고 이제 화장도 정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색조 화장이 안 되고 의상도 같아야 되고 힐도 센치가 같아야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요? 그런 룰이 있으니까 안 지키면 벌점을 받아요. 근데 저도 누가 안 지키나 서로 체크를 하는 거죠. 야, 너 나 좀 봐봐. 어머. 이러면서 너 너 눈 되게 크다. 렌즈 꼈니? 이렇게 하거나. 전혀. 그렇게 하거나 이제 아니면
속눈썹 되게 길다. 붙였나? 내가 이제 이런 속눈썹도 못 붙여요. 못 붙여요. 네. 말투는 본인이 한 거 같은 말투인데요. 네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당했죠. 저는 당했죠. 돈이 완전 돈이에요. 근데 그 합숙 기간에 좀 미스터리한 사건이 좀 있었다 그래요. 이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네. 이제 매일 밤 이제 점호를 해요. 이제 하루를 그래요.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근데 이제 그날은 유난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벌점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스태프분들이 화가 나셨거든요. 지각만 해도 벌점을 받고 그렇죠. 1초 단위로 세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혼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누가 뽕 하고 방구를 낀 거예요. 다 난리가 났어요. 되게 막 스태프분들이 점호하는데 누굽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맞아, 분위기가 더. 근데 흐트러지니까. 근데 웃기죠. 약간 참는 거예요. 막 뭐지 이러면서 서로 막 씌우고 있었어요. 제 앞에 분이 이제 경북 미분인데 그때 다 이제 막 씌우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아니 아니다 이러면서 경북 미니까 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닌데 맞다 그러니까 그쪽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소리가 그쪽 금방 났다. 교관이 그쪽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쪽에서 들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진짜 범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범인을 못 찾았죠. 근데 인터뷰 때 그 범인은 나왔어요. 네, 예, 김수민 씨라고. 진짜요? 진짜요? 그러니까 의심받은 사람한테 너무 미안해서 진짜한테 사과의 말씀도 이제 전화했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나중에 나라고 하기가 너무 분위기가. 근데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타이밍을 맞추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스태프분들이 이제 잘하실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요? 근데 그 네에 맞추려고 했어요. 이제 네에 맞추려고 이제. 네! 할 때 했는데 막 네! 뽕! 이렇게 나오고 네! 뽕!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하라고 네! 맞췄어야 돼 막 엇박이 엇박 너무 당황해서 누구야 저도 누구냐? 이러면서 야 근데 그 경북미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우리 친구한테 사과하세요 그래도 지금 경북미 얘들아 내가 꼈다. 그래도 냄새는 안 났잖아요. 이제 얘기합니다 예. 아 그때 좀 그 진짜 오해를 받으셨던 경북미 예. 미안하다 KBS KBS KBS